MBTI는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근데 답을 내고 싶어지잖아요. 이 심리 테스트를 했을 때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맞는 것에만 꽂혀들어요. 안녕하세요. 사적인 정신과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적인 사연이 올라와 있을까요? 나혜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대학생이에요. 제 고민이긴 한데 제 짱친의 문제이기도 한 걸 여쭤보고 싶어요. 친구와 저는 초등학교 때 만났습니다. 그때 한창 혈액형별 성격이나 궁합 이런 게 유행했었는데요. 제 친구는 유독 그런 심리 테스트 같은 걸 좋아했었어요. 지금도 제가 무슨 고민을 얘기하면 아 너는 B형이라 이러리로다 뚱 얘기하고 누굴 만날 때 혈액형이며 별자리를 물어봐서 옆에서 제가 곤란한 적도 있었네요. 한때는 MBTI에 빠져서 시도 때도 없이 MBTI 결과를 묻고 다니더라고요. 심리 테스트에 유독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저도 20살 때, 20대 때 이런 거 많이 보긴 했어요. 우선 혈액형 별자리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날짜 보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자리예요. 양자리는 이 별자리 중에 가장 처음이기 때문에 이 진취성이 강하대요. 독립적이고 뭐 에너지가 넘치는 게 특징이래요. 제가 그걸 듣고 그리고 3월생 친구들을 찾아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듣다 보면요 아주 우울증 걸린 사람 빼고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진취적인 게 삶에 한 번도 없을 적이 있을까요? 듣고 보면 한 번쯤은 내가 경험을 했거나 내 내면에 갖고 있는 성향을 말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반엄 효과라고 하는데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면 누구나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개별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이 내가 당장은 드러나지 않아도 내면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도 있고요. 지금 내가 막 드러나는 성향도 있고 다 인간이 공통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 얘고 내 얘기 같은데 누구나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갖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을 찍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심리 테스트를 하면 웬간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맞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MBTI가 조금 인기라고 들었어요. MBTI는 사실은 요즘 인기 있는 건 아니고요. 예전부터 있었던 검사이긴 한데 글쎄요. 요즘 그 친구들이 자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구가 늘어나서 비교적 쉽게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검사, 손쉬운 검사에 핫해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MMPI나 MBTI는요. 실제로 설문지가 있어요. 아주 이렇게 좀 많거든요. 문항이 많은데 이 설문지를 토대로 이 사람이 실제로 선택을 할 때 내향적인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나 이게 촘촘하게 쌓이고 쌓여서 근거가 있는 나름대로 분석 결과입니다. 이걸로 다 맞출 순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얘기한 것에 근거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객관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 MBTI 했는데요. ISTJ인가? 10년 후에 다시 해보니까 완전 정반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때 검사는 틀린 걸까요? 아니죠. 그때 고등학생 때 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고 제가 1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조금 사회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사를 겪으면서 제가 바뀌었다 보니까 다른 성격으로 변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어렸을 때 되게 소심하고 되게 조용한 친구였는데 갑자기 저 친구가 막 연예인이 돼 있고 연예인은 아니더라도 막 30년 후에 만났는데 막 굉장히 활달한 사업가가 돼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MMPI나 MBTI나 그 당시에 그 친구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지 그걸로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내 안에는 다양한 내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 심리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해줘도 무조건 나한테 맞는다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심리 테스트 많이 하시는 분들은 호기심이 있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항상 불안하고 좀 나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특히 젊은 친구들, 청소년기나 20대가 절정이죠. 이때가 제일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제일 답이 안 나오는 시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어른 됐다고 하니까, 성인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근데 답을 내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답이 안 나와요.
나에 대해서 뭔가 답을, 정말 해답을 구하고 싶을 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듣고 싶고 이런 얘기 들어도 맞는 것 같고 자꾸 의지하고 싶고 때로는 집착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심리 테스트에서 좋은 점은 뭐냐면요. 여튼 자기가 들었을 때 꽂히는 거, 긍정적인 거 잘 활용하시면 돼요. 좋게 해석해서 내가 사는데 기분 좋은 원동력이 되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나쁜 거 들었을 때 그래, 역시 나는 이런 인간이야. 나는 역시 운이 없어.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고요. 누구나 내면에 갖고 있는 어두운 부분이나 조금 부족한 부분을 내가 꽂혔을 뿐이지 내가 평생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은 자라면서 계속 변하고 성장한다는 거. 벌써 이제 5월이 됐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게 시작을 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5월에는 조금 더 밝은 마음으로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사적인 정신과에서는 정말 사적인 고민을 받습니다. 병원에 가시지 않아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팁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폭식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결될까? 자기 학대 행위예요. 자기가 그런 스트레스나 심각한 고통을 해결할 수단이 없어서 먹는 걸로 감정을 나한테 쏟아내는 거예요.